나는 읊조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시조의 그 숫자는 천여곡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시조에도 종류가 있는 평시조가 있고 지름시조가 있고 사설시조라는 게 있어요. 자, 이번에는 사설시조, 예, 그 유명한 팔만대장경이라는 예, 이름으로 불려지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시조신데, 여러분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남녀 혼합으로 여러분에게 같이 펼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구 반주는 역시 김명섭 회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어요.
기억하시죠? 6, 7월 횟날에 예, 같이 감상하시고요. 우리 고진근 명곡께서 나오셔가지고 예, 춤도 함께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고진근 명곡께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